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미래당이라는 원외 정당에서 정치 운동 차원에서 시민들과 정당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자원활동가 최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시대가 구한말 이후에 가장 격변하는 어떤 세계 질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도 국제 정세를 아는 것은 필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려고 여러 뭐를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타도 매거진을 통해서 이제 이 맥락적인 부분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예, 국제 정치를 보는 눈을 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 그 미래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저희 이제 신인이시지만 저희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화상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매주 파도를 소리내어 읽어요. 특히 평천화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요즘 텍스트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예, 다섯 명이서 이렇게 나눠서 읽고 그 주에 나온 이제 새로운 국제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토론을 한지한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데 시간의 힘은 실로 놀라워서 1년 동안 이 좋은 나침반인 파도에 기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세상을 보는 예, 좋은 렌즈, 새로운 렌즈, 파도의 그 어떤 이름처럼 세계 정치를 보는 새로운 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파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세계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예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대부분 전쟁의 참상을 잊어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NS 발달로 이런 양극화된 비뚤어진 정보들이 많이 유통됨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양극화된 이런 정보를 갖게 됨에 따라서 이 전쟁이 번져가고 있다고 분석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파도 같은 이런 좋은 어떤 나침반이 되는 이런 매거진이 저를 위해서도 저희 정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